진주시로 82권 중종 31년 6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1536년 명가정 15년 이희를 양원군에 봉하고 이형순을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조윤무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하다. 진주시로 82권 중종 31년 6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536년 명가정 15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안동부사 조삼은 노망이 너무 심하여 정사를 전혀 살피지 못합니다. 전에 공주 목사로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을 하리에게만 맡겨 폐를 끼친 적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제들의 범람한 폐단이 매우 많은데도 금지하지 못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특별히 아래어 파출한 것인데 겨우 4, 5개월 만에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제수하여 잠옷 징계할 것을 개청한 뜻이 없게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안동은 다른 읍과는 달리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읍 중에서도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부사는 반드시 가려서 차임해 보내야 합니다. 조삼은 결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채직시키소서. 그리고 원주 품관 등은 호기와 방종이 습성화되어 읍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헐뜯을 일을 만들어내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반드시 죄에 빠뜨린 뒤에야 그만두니 풍속이 매우 사납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수받은 수령이 재간이 있어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혹이 방자한 습성이 더욱 방자하게 될 것이니 장래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 최순성은 인물이 용렬하여 사람과 벼슬이 걸맞지 않으니 채직시키소서. 충익부 도사 윤복이는 인물이 경망하여 전에 감찰로 있을 때 각사를 분대할 적에 실수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급급히 성서에서는 안 됩니다. 개정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진저시로 82권 중종 31년 6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해 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대히 용서하여 진장에게 개유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과하지 않으므로 반복하여 불러오게 하자 도리어 흉독을 부려 그 상급자를 해치려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머리를 베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서로 살해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 동료들 중에서도 모두 쾌히 여긴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관계되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진장에게 하여 조정의 은운을 말하지 말고 다만 진장의 뜻으로 계유해서 속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본토에 돌아가서 이 일을 말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살해된 자는 본래 간악한 자로서 동료들에게 죽음을 당했으니 어찌 뒷말이겠습니까? 해조와 함께 의논하라는 예로 전교하였으나 별로 의논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신들의 뜻으로 아뢰니다 하니 답하였다. 외인의 일은 나의 뜻과는 꼭 맞다. 조정에서 알고 있음을 말하지 말고 편장이 자기의 뜻으로 타일로 돌려보내게 하라. 진조시로 82권 중종 31년 6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종묘령 경수량은 전번 남하 훈도로 있을 적에 치사한 일을 많이 해서 듣는 사람마다 침뱉고 더럽게 여겼으며 호조 좌랑으로 있을 때에는 물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급급히 성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히 개정하소서. 문경, 현감 이세 층은 본디 천한 사람으로 간교한 아전들에게 위임하여 날마다 징념하는 것을 일삼았으니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물론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직책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 더욱 탐호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속히 파직시키소서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이 김순고를 옥중 상소를 상이 김순고의 옥중 상소를 삼공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일은 벌써부터 논의하려 했으나 학비와 선고를 추구하지 않고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먼저 학비를 신문하라고 하였는데 유사가 학비가 잉태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산후 101일이 지난 뒤에 신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채욱씨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고를 잡아다 추구하였는데 그 초사가 한결같았으니 승고는 마땅히 말미를 받고 하양한 경기를 간범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기생에게 배 50동을 준 것과 상주와 예천에 진발을 실어 날았다는 일은 근거가 없는 듯하다. 부득이 추구하게 된다면 작은 벼슬이라도 먼저 사관을 추구하고 하리를 잡아다 추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3월에 하양한 기생이 영증으로 가지 않고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5월에 상경하였으니 그 사이에 면포 50동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지 않다. 그러니 학비와 승고가 이미 자복한 말로서 지만 취초로 조율함이 타당하겠다 하였다. 김근사가 인논드리기를 신은 일찍이 승고는 항상 계율을 지키고 직에 부지런하고 신중해서 변장에 매우 합당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이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초사와 학비의 공조가 서로 같은 것을 보니 정리에 잠옷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복한 말로만 단죄하는 것이 옳을 듯도 합니다만 간호이 아랜 바로 보면 그 죄가 매우 중하니 끝까지 캐묻지 않고 그가 발명한 말만으로 치려 단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큰일에는 반드시 사관을 문처하여 허실을 밝혀내는 것이 예부터 있어온 예입니다. 한도이라 하더라도 사관을 형신하지 않으면 안 되니 사관을 신문한 뒤에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안노와 유논부는 의논드리기를 신들이 선고의 주안을 보니 이것은 애당초 법륜한 풍문에서 나온 것으로서 진실성이 없는 듯합니다. 대체로 장죄는 지극히 중하여 그 죄가 자손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을 추열하지 않고 먼저 그 몸에 곤장을 치는 예를 터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증거할 만한 드러난 증상이 없는데 하리를 신문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연루돼 형문 받아가 횡사하게 될 것이니 이것도 또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상주와 예천에 진발이를 실어 보냈다는 말은 더욱 분명히 거론하기 어려우니 먼저 사관을 추열해야 증거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에게 배를 주었다는 것은 잠깐 서로 만나 몇 달은 머물게 했다가 서울로 돌려보냈으니 오래도록 거느릴 계획이 아니었다면 심히 유혹되어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찌 면포로 50동이나 주었겠습니까? 사리로 보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니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다만 지방관을 맡은 자를 애당초 드러난 흔적이 없이 풍문만으로 문득 옥리에게 내리는 것도 이미 경솔한 실책인데 이미 잡아오고는 단한 번의 초사에 의거해 서둘러 마치고 다시 그 허실에 대한 것을 캐내지도 않은 채 질에 조율하여 의뢰 저촉시켰으니 사체에도 방해가 될듯 싶습니다. 기타 증거가 없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영중으로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고 중도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일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보았을 것이니 숨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에게 하사하여 동행한 수사에게 물어보게 한다면 이것은 친히 함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외직의 반열에 있는 자는 참으로 주아리가 비유하는 따위와는 경우가 다르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과연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수 있을 것이므로 옥사가 쾌히 처결될 것입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대신들의 논의를 보니 수사에게 하문하면 비호하지 않고 아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당연한 듯 하나 나의 뜻으로는 수사 병사가 순행할 때한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학비의 거류와 병사의 중도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병사가 하류를 거느리는 유후와는 다르니 상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에게 하문하여 다행히 대답을 받아내더라도 학비를 병사가 거느리고 갈때 보기는 했으나 신령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영중으로 거느리고 갔는지에 대한 일은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마침내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동료가 입증한 것으로 무리를 삼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일의 전례를 전례대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무죄한 사람이 더위에 곤장 아래에서 필시 죽게 될 것이다.
승고와 학비 조사에서 이미 드러났으니 지방관의 중임으로 있으면서 말미를 받은 경기를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간통한지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복한 초서로 조율하여 죄를 정하라. 선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유세린 등이 아뢰기를 김승구가 범한 죄를 신들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논개하여 치고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뜯어놓은 풍문에서 나온 것이지 실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듯하다고 했다 합니다. 신들은 간간의 반열에 있으므로 범상한 소문이 있어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논드리는 일이 도리어 부실한 대로 돌아갔으니 신들은 무한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을 퇴직시켜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대신은 대간들이 들은 것이 부실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풍문이 부실한 듯하다고 한 것이다. 학비의 초사에도 주군을 누비고 다녔다고 하였고 승고의 초사에는 주군을 누비고 다녔다고 하였으니 이로 본 다음에 대간이 아뢰는 것은 부실한 것이 아니다.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유세린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신의 의논에는 풍문이요 실제로 들은 것 그런 것은 지적한 것을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닌 듯하다는 등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애당초 드러난 흔적이 없었는데 풍문만으로 문득 옹리에게 내린 것은 경솔한 실수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신들이 아는 것이 부실함을 말한 것이며 잡아다 추구하기를 청한 것을 그르게 여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있으니 무릅쓰고 간간의 바늘에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속히 신들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풍문만으로 선뜻 옥리에 내렸다고 한 말은 지방관의 임무를 중히 여기서 말한 것이며 대간을 그러다고 한 것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은 원수장이 이어서 아뢰기를 무릇 대간이 이를 아뢰는 것은 반드시 눈으로 그 일을 본 뒤에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소견과 소문으로 인하여 살펴보고 헤아려 보아서 논개하기도 합니다. 풍문은 모두 부실하다고 한다면 직접 본것 이외에는 공론이 행해하여 지지 않을 것이니 어찌 언론의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고가 범한 죄는 서울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온도의 사람들이 함께 듣고 아는 바인데 신들이 어찌 범연히 듣고 아뢰었겠습니까? 죄가 장호에 관계되었으니 마땅히 끝까지 문취하여 단죄하여야 합니다. 근데 사관을 추구하지 않고 꾸며낸 조사만으로 서둘러 조율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렇게 한다면 장호죄를 범한 자를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며 대간의 공변된 의논도 중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먼저 사관을 추구하여 끝까지 캐물어서 실정을 알아내어 유례의 죄를 정하소서하니 답하였다. 대신의 의논과 나의 뜻을 따져보니 지금 농사철인데 다른 지방에서 사관을 모두 잡아다 추구한다면 회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신문을 받다가 운명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미 자복한 말로 조율하더라도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유늠 참판 오준 참의 이후 윤덕 원유사 윤희평이 아뢰기를 천점과 주압은 몰이하기가 합당합니다. 조종조의 예를 상고해보니 입간과 거찰이 모두 산 이름인데 동쪽에 있다. 합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에 장사들에게 타위를 명하였을 때 신이 가보았으나 요즘은 나무가 덤으로써 짐승들이 번식할 수 없을 듯하니 합구하기에 마땅한지 아닌지는 멀리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살펴본 뒤에 부표하여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당초 사중에서 각별히 의논하여 아뢰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홍복산으로 의논드렸기 때문에 물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복산에서는 이미 무리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신들의 뜻은 정금원 들판에서 대열을 하고 청계산에 진지를 옮겨 하루 동안 몰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산은 금수가 번식하고 정금원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으니 몰이할 만합니다. 사냥한 뒤 대가가 황궁하는 길에 인하여 풍량에 횡행하시면 편리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대열하고 하루 건너 강물을 하면 그 사이 군졸들이 미처 다 모여서 결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화산대의 군사가 대략 2만 7천여 명인데 강을 건널 수도 있어 2, 3일을 기한하더라도 다 건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미리 알린 뒤에 징병 및 모든 일을 살펴서 조처하여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강무와 대의할 날짜는 예조가 9월 27일 길하고 30일은 무회하나 27일은 군사들이 양식을 준비하기에 패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는 그 지역에 대해 거리의 원근과 건너고 넘어야 하는 패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30일에 대여를 하기로 전교하였다. 이제 아렌테스를 보니 부득이 9월 25일에 지방의 군사를 모두 오게 하여 26일에 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 압산과 천점은 한꺼번에 몰이하기가 가능하나 입관과 거찰이도 한꺼번에 몰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3일을 머문다면 이 밖의 산에도 몰이할 만한 곳이 있겠는가? 속히 가서 살펴보게 하라. 홍복사는 그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풍양궁에서 유숙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군사들을 정금은 들판에서 결진하게 한다면 먼저 청계산에서 몰이해야 한다는 일로 아뢰었다. 그러나 이미 출궁하여 청계산에서 몰이하고 입궁해다 다시 풍양궁으로 행행한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이렇게도 할수 없다. 태조가 이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윤희평이 이어서 아뢰기를 만약 9월 26일에 대여를 한다면 외방 군사들은 반드시 9월 초순 사이에 길을 떠나야 하는데 늑곡식이 익지 않아 양식을 싸가지고 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10월 보름달 밝을 때로 미루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10월 보름달 밝을 때 강무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임은 나도 알고 있다. 다만 달이 차면 군사가 동상에 걸릴 패단이 있다. 성종조 때에는 10월 초에 강무하였는데도 오히려 군사들이 동상에 걸릴까 염려하여 때로는 말을 세우고 동상에 걸린 군사를 구원하라고 명하였다. 이제 날씨를 미루어 거행한다면 끝내는 하지 못하게 되어 군사들에게 헛수고만 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조에서 모두 10월 초에 했던 것이니 이제 날짜를 물려서는 안 된다. 다만 징병하는 일은 성종조 때에는 먼 지역에 행행하였기 때문에 전라 경상도의 병졸 전원을 징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행행할 지역이 멀지 않으니 저 양도에서는 초면만을 징집할 일로 병조가 자세히 살펴서 조처하였으며 먼도의 군사는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충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를 조종조로부터 장후에 대한 법은 매우 엄격하여 장제를 범하였으면 대사가 있더라도 사면의 대열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김순고는 범죄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농사철과 한드이라 하여 사관을 추구하지 않고 치례 조율하여 가벼운 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물정이 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탐관 오리를 징계할 수가 없게 되고 대관들이 풍문으로 탄핵하는 일도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이니 아무런 뒷배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취재하여 간교하고 탐호한 자가 징계되게 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어찌 장제를 가볍다고 할수 있겠는가? 수령이 장제를 범한 일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일지라도 하리들이 의뢰 형신을 받아 운명하는 자가 많게 된다. 무고한 백성이 곤장 아래서 운명하는 것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두어 달 사이에 중도에서 돌아왔는데 어찌 면포 50동이나 주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충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6일 기요 두 번째 기사 건방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흰 운기가 하늘에 퍼져 있었는데 모양이 배를 펼쳐놓은 것 같았고 한참 만에 없어졌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를 대개 외람된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므로 상정에 가깝지 않다 하여 불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김순고가 기생을 데리고 실령을 왕래했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라 하더라도 그가 50동이나 되는 배를 주었다는 사실이야 여자에게 빠진 소치가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도 심문하지 않고 곤장 한 대도 치지 않은 채 문득 횡사가 많을 것을 염려하여
질에 단죄하여 가변율을 적용한다면 간호할 환자를 징계하고 장법을 무겁게 할수 없습니다. 사관대를 철저히 추구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순고의 일은 대신의 결론과 나의 뜻을 이미 모두 일렀다.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조한표를 경주 부윤에 임명하다.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새 보루가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라. 가각 및 자격장 등은 모두 이미 갖추어 베이스를 하였으나 이 같은 일은 전부터 기명을 작성하여 전말에 대한 것을 기록하여야 되는데 전의 보루각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승부 의원 정사룡에게 기를 짓게 하고 호조판사 소세양에게 명을 지어 심화를 갖추어 기재하게 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춘조 782권 중종 31년 6월 2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징병사에서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의 병사를 계산하니 도합 33,656명이고 7일 일정 안으로 증발하면 33,533명인데 만약 적다면 8, 9일 일정으로 추가해서 증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강원도 영동의 병사는 제를 넘기 불편하니 비록 7일 일정 내라 하더라도 원도의 예에 따라 징발하지 않는 것이었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7일 일정 내로 징발하고 영동의 병사는 아랜대로 징발하지 말라. 성종조 때 강무할 때는 병사는 2만 5천 명이었으나 반당과 보수를 합쳐 계산하면 그 배수나 되어 그때도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지금 징발하는 3분의 1이 더한 셈이고 경중에 번성한 군사와 함께 계산하여 그 수보다 배가 되니 추가할 필요가 없다.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간호니 김순고의 일을 아뢰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따금 대열하는 것은 국전에 실려 있으니 무사할 때를 타서 불시에 한 번씩 강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을거지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은 각도의 군민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등의 일에 군색하지 않게 하고 또 농사에 아무런 해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들으니 7월 29일에 대열을 하고 10월 2일에 강무를 한다고 이미 알렸다 하니 금년은 저루가 늦어 9월 내에 반드시 추수를 마치지 못할 것이요. 27일에 대열을 한다면 먼도의 군졸이 9월 초를 당하여 길을 떠나 올라와야 할 것이니 가을거지도 전례되거니와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도 군색한 배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금년은 저루가 매우 늦어 10월 초순 후라 하더라도 추위에 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로 정하여 각도의 군민들에게 가을거지를 하게 하소서. 또 윗솔 윤복인은 전에 감찰로 있을 때각 부서에 가서 대간의 체면을 크게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임을 여사로 여겨 전적으로 살피지 않고 술 마시는 것만 일삼았으며 공공연히 도색질을 하는 등 외람되고 비루한 일이 또한 많았습니다. 파직시켜 나머지 사람을 징계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조순후로 고쳐 태기를 하라. 윤복이는 아랜대로 하라.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8일 시내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간호니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군자간 부정 권억은 인물이 망령스러워 승사할 수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윤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에게 호초 삼두식을 내렸다. 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헌누리가 지다.
중종 1582권 중종 31년 7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권예가 폐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분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학교는 풍습을 교화하는 근원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서울의 학교도 기율이 해이해졌다. 그러니 외방이야 오죽하겠는가? 경은 힘써 권장하라. 또 수령의 등용과 축출이 엄하고 명백하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예가 아뢰기라. 조정에 사람이 모자랐기 때문에 신이 외람되이 경악에서 모시게 된지 20여 년에 배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니 성원이 매우 중하나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일도의 중대한 임무를 질 수밖에 되었습니다. 학교와 농상의 정책 및 관리의 탐욕과 청렴 등의 일, 없어야 할 소소한 폐단 등의 일에 대해서는 젊어서부터 대강 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는 지역이 넓고 물산이 많아 다른 도에 비하여 일이 갑절이나 많은데 지혜와 생각이 모자라니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재능과 힘이 해낼 수 있는 것이야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요 상께서 다스림을 명하시는 근원이니 이만큼 더욱더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 일이 없고 사방에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안위를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마음을 간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은 배와 가슴이요 사방은 가지와 잎이니 경의 말이 매우 온당하다. 대체로 농산과 학교 이두 가지 일은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경에서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에 힘을 다하라 하였다. 예가 아뢰기를 신의 어미가 안동에 있기에 귀건차 말미를 얻어 내려가 보았는데 금년 봄에는 비가 부족하여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보리는 그래도 조금은 여문 편이나 봄보리는 수확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봄보리의 파종이 훨씬 많으니 농사철 양식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5월 이후에는 비가 와서 병농사에는 심한 해가 없을 듯하니 백성들의 소망에 다소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많은 수령을 일일이 정선할 수는 없으나 탐욕하고 잔혹한 수령이 있을 때 감사가 등용과 축출을 엄하고도 분명하게 한다면 수령도 권장하고 징계하는 의의를 알고 조정에서 백성 구휼하는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전조 1582권 중종 31년 7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좌상대장 조윤손 우상대장 황침 병조 참지 조인규 등이 아뢰기를 녹양장 대열하는 곳의 전좌할 자리를 간심해 보니 도봉상 거암 아래 산깃을 동쪽으로 추동을 향하여 있는데 중상관은 그리고 5, 6리쯤 동네 어귀가 평탄하고 광활해서 10만 병마라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그곳에서 대열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 7월 82권 중종 31년 7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군령이 해이해졌으니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평상시의 배령에도 정제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강무할 때는 여러 날을 유숙해야 할 것이니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령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서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군율로 처단하라. 중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허황을 예조 참판에 이 억선을 승정원 우부성지의 성륜을 홍문관 부지하게 소봉을 전한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달 안으로 선정관들을 보내어 징병하게 하라. 성종조 때는 대열 중에서 대열 장소에서 백관이 병가와 군복을 갖추고 점검을 받았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군사들은 병기와 군복을 이미 다 갖추었겠지만 백관들이 어떻게 다 갖추었겠는가? 폐조 때 첩종할 적에도 서울 안이 시끄러웠는데 이처럼 해평할 때에 갑자기 병기와 군복을 갖추라고 한다면 여염의 소요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는 우선 편의에 맞추어
병기와 군복을 갖추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런지 사관에게 보내어 삼공에게 하문하여 가부를 아뢰라 하였다. 영의정 김근사 등의 의논들이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용사입니다. 교령과 열병의 정령이 법령 전적에 실려 있는데 지금은 태풍이 젖어 조정 신하들이 모두 병기와 군복이 없으니 급작스러운 변에 대비하는 자세가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편안할 때에야 금난에 대비한다는 뜻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첩정하여 갑자기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만든다면 과연 소란해질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군정이 매우 해이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무사를 강습하는 판국인데 또 임시 변이에 따라 병기와 군복을 제외한다면 고식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영대열의 진영전이 폐지되어 끝내 병기와 군복을 갖출 데가 없게 될 것이니 일체 법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10월 11일 대열할 때 백관들도 병기와 군복을 갖추는 일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춘조실록 82권 춘종 31년 7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유황의 송사를 보니 지극히 그러다. 유황이 소성한 사람이 양인이라면 간사한께로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들려는 처사요. 사천이라면 절로 소성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관없는 일로 와서 송사를 하고는 스스로 경의에 벗어나 이기지 못할 줄 알고 주의를 면하려고 송사를 이 영조에게로 돌렸으니 비리로 송사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형조에게 먼저 그 죄를 정하고 회사로 하여금 분강케 하라. 대체로 요즘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매우 많아져서 옥성을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선거가 뚜렷한데도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법사나 형조에서는 특별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윤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보루각 도감이 아뢰기를 흥인문과 숭례문의 종을 매다는 일에 있어 지난달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으나 그때는 가물 징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을이 되었으니 종각을 세워 종을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열할 때쓸 해무고 빛이 바랜 혁명 기명을 말한다. 개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정관이 아래어 왔고 궁기시의 기휘가 파손된 것도 개조해야 한다고 병조에서도 입계하였다. 대체로 모화관 등에서 평상시에 점거하는 사열에는 빛이 바랜 혁명이라도 쓸 수가 있지만 대열할 때는 군졸이 많고 멀리서 바라보고 서로 응하기 때문에 빛이 바랜 혁명을 쓸수 없을 것이다. 중외상이나 어전의 혁명 기비는 당연히 오색이 분명한 것을 써야만 수많은 군졸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과 북과 요도도 고쳐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룡기 꼭대기 쇠와 두 기둥 꼭대기 쇠도 어떤 것에 납을 넣어야 하고 어떤 것을 정확하게 단련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어 빛이 바랜 것은 단련하여 빛나게 하라는 뜻으로 병조에 이르라. 윤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모든 수전을 4, 5월에 하는 것은 봄철에 조선이 올라올 뒤에 하이하기 때문인데 금년에는 여름이 벌써 다 갔어도 하지 못했다. 다음 달에 초순 석전절을 지내고 나서 한번 하려고 한다. 남쪽 지방의 참선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하륙하는 배 동안에는 또한 정박시켜야 하거니와 이제부터는 이미 와 있는 배나 앞으로 올라올 배를 다 머무르게 하였다가 수전이 끝난 뒤에 돌려보내라. 그리고 배가 모자라면 동강과 서강의 고깃배를 같이 이용해도 좋다는 뜻을 예조에 이르라.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단천에서 생산되는 연초를 해마다 불리어 은을 만들어 진상하게 하여 사용해 왔는데 지금 상임원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증은이 정은이 아니었다. 관원들은 틀림없이 정은으로 불려서 보냈을 테지만 장인들이 언덩이를 만들 때에 속에는 그 잡초를 넣고 겉은 은으로 쓰였을 것인데 일일이 쪼개보지 못하는 까닭에 감히 이토록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이다. 그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누구의 짓인지를 몰라서 죄주지 못하였다. 이제부터는 은을 불릴 때 덩이로 만들지 말고 두드려 얇은 엽, 아, 얇은 엽, 은의 얇은 조각을 만든다. 만들게 해야 한다. 무게로 따지는 것이니 반드시 덩이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을 채굴하는 고을이 단천뿐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산출되는 곳이 있을 텐데 해마다 단천에서만 채굴하여 한고을 백성만 폐해를 입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다. 연철이 나는 곳이라면 다른 곳에도 문부를 두고 돌려가면서 채취하게 하면 그 수고로움을 고으로 나누게 될 것이니 이 뜻을 해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최무택 등이 아뢰기를 소송인 유함이 처음에는 신씨와 서로 소송 송사하다가 자신의 경위와 어긋나 끝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간교한 꾀를 내어 고향에 살고 있는 김정국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해서 소송 대상자인 달아난 여종의 본주인을 초치하게 하였습니다. 여종의 아들 춘동이란 자를 주심하기 위하여 데려갔는데 춘동이 도리어 그와 함께 원고가 되어 엄연히 대송하고 있으니 간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른바 구왕비란 자는 신씨가 양인인지 천인인지 근본을 몰랐지만 양인으로 입안을 받았으니 이러 보면 실은 양인이 아니고 이 영조의 달아난 여종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유함이 비리로 성사하기를 좋아하는 주에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왕비 본주인의 종을 불러들이기를 청했는데 그 정상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신씨가 받은 양녀 입안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암량한 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면하려고 이런 꾀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한문한 내용에서 암량한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다고 한 말은 그 왕비가 참으로 양녀이기 때문에 유함도 꼭 암량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함이 춘동을 불러들이기를 청한 정상이 교사하기 때문에 그 간교한 실상이 이러했음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한문의 본뜻은 유함이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형조에서는 먼저 그 죄를 정했어야 하는데도 양쪽에 모든 문기가 있다고 핑계하면서 주 장관에게 미루어 버렸으니 이는 유함을 감싸주려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죄를 벗게 하려 한 것이 판연합니다. 그러므로 공함을 내어 물었는데 형조에서는 신들이 한문하는 본뜻을 모르지 않으면서 짐짓 모른 채 하고 한문 이외의 뜻으로 신씨가 그 왕비를 양녀라 했다 하더라도 유함을 갑자기 암양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답하였으니 이는 공함 이외의 말로 함부로 희롱주로 대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히 신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으로 대답한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한때 경솔한 감정으로 갑자기 법사에게 모욕을 가했으니 조정의 사체가 지극히 매몰스럽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곧바로 사유를 갖춰 비염하려 했으나 공사의 기결을 보고 처리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들은 비록 변변치 못한 자질로 자리를 욕되게 하고는 있으나 이 자리로 말하면 조정의 중대한 직입니다. 잠시나마 신들처럼 적임자가 아닌 자들이 그 자리를 구차히 채우고 있다 하여 어찌 이토록 모욕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형조가 공사하는 사이 사정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법사를 모용한 것은 참으로 작은 실수가 아닌데 이제 속하라고만 명하셨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법에 의해 다스리 소산이 전교하였다. 형조 관리가 추구한 것을 보면 신씨와 이 영조의 송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함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본주인에게 말한 것은 정상이 간사여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정상이 뚜렷하다. 그런데 형조가 먼저 그 주의를 결정하지 못했다.
또 법사에서 한문하였을 때 답한 것은 그러다. 그들이 사정을 썼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오작한 것이 이와 같으니 모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전부 죄를 줄 수도 없어. 짐작하여 속만 바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는 뜻을 보고 안 일이지만 세상이 법사를 모욕하고도 어찌 지게 있을 수 있겠는가? 다직하라. 정조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10월 11일에 녹양장에서 대열을 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단 대열이 끝난 후 모든 관원이 병기와 군복을 갖추고 점거를 마치고 환궁하자면 반드시 밤이 될 것이니 대열 후에는 곧 행군하여 바로 풍양궁에 가서 하루를 묵고 13일부터 계속하여 3일간을 강무한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도 쉬울 것이다. 녹양장에서 천잠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그러니 군졸들이 모두 거기에 가서 진을 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뜻을 알리는 것이니 병조와 상의하여 아뢰라.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번에는 형조판서 6원을 보영사에 제수했는데 지금은 파직되었다. 보영사의 임무가 대장보다 중하여 누구나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윤선이 지금 대장이 되었으나 보영사로 옮겨 자임하라. 지난번 제릉 행행 때에도 윤손을 보영사로 삼았으나 쓰니 이번에도 예정하였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으니 삼았으니 이번에도 다시 맡겨야 하겠다. 그러나 전일에 유도 대장으로 예정하였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으니 이제는 병조의 일로 임시로 낙점하게 하라.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공조가 아뢰었다. 어느 최고라는 일에 있어서는 단천의 수만 불리게 함으로 단천만 그 패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군에서도 두룩하게 하여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물 안을 초하여 개달하였는데 은이 산출된다고 한 곳에서도 캐보면 은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나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인을 보내어 채굴하여 시험해야 할지 여부를 취품합니다. 춘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좌도의 각 창고에 있는 전세는 9운 중에 5운이 이미 올라왔고 4운은 8운 말 얼음이 얼리기 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왕복할 일이 네 번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양곡을 물에 내리고서 배를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요즘 수전을 연습하지 못했는데 참선이 많이 오고 개인의 선박도 장사 목적으로 많이 와서 정박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배들을 이용해서 수전을 익히라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참선이 쉴 틈이 없다 하니 수전은 거행하지 말라. 그리고 은이 나는 곳도 있고 나비 나는 곳도 있는데 군현마다 다 채굴하여 시험해 본다면 그 배가 적지 않을 것이니 단천군에서만 전과 같이 채굴하라. 또 군현 중에 은이 많이 나는 것을 골라 갈거지를 기다려서 장인을 보내어 채굴해 시험해 봐야겠다. 다만 홍천은 전에 이미 은이 나던 곳이었으니 또한 갈거지가 하고 나서 장인들을 보내어 채굴하게 하라.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성윤 등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어제 찬집청이 아랫일로 하여 춘추관을 열고 조종조의 실록을 상고 등사하여 찬집청으로 실어 보내도록 전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춘추관을 열고 실록을 상고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조종조의 본받을 만한 일은 국조보감에 모두 실려 있으니 지금 다시 찬집한다 하여도 더 보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사에 대한 일을 아울러 찬집한다면 이는 곧 일대의 사기를 따로 만드는 것이니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폐조와 같은 경계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꼭 찬집을 한 다음에야 알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고를 경솔히 열고 닫고 한다면 뒤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일이 매우 중난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니다 하니 답하였다.
사고를 엿았고 실록을 상고하는 일을 중히 여긴 뜻은 옳은 듯하나 예부터 큰일이 있으면 실록을 상고함이 예사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국조보감을 찬집할 때 실록을 상고하지 않고 어쩌겠는가. 비록 국조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세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들이 다시 편찬할 것을 건의하여 주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폐조에 관한 경계해야 될 일을 후세에 경계시키자면 오늘날 알고 모름을 어찌 계산해 넣겠는가. 찬집청에 있는 대신과 대상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 범연한 생각에서 실록 상고할 것을 주청하였겠는가. 그래서 찬집청이 아랜 것을 이미 유노한 것이니 고칠 것 없다.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석전을 친히 행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니 요즘 강으로 말미암아 군사가 많이 오고 있고 향시와 한성시가 또 박두하여 일이 매우 어수선한데 외방의 유생이 또 석전을 친히 행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별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 서울로 복잡하게 모여들 것이므로 당연히 물론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친히 행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으나 이미 반하였으니 그만두기도 구차스러운 일이다. 사관을 보내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라. 그리고 아악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상의하려고 한 지가 오래다. 그런데 지금 마침 예조가 재양의 일로 취품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태묘에 제사 지내고 나서 음복할 때에는 의례 풍악을 올렸는데 능침에 제사를 지내고 음복할 때는 풍악을 올리자 전에 연소배 등이 온당치 못하다고 의논하였기에 태묘에만 풍악을 쓰고 능침에는 풍악을 쓰지 않았다. 이는 태묘를 가벼이 여기고 능침을 중히 여긴 것이다. 태묘는 본디 중하고 능침은 그보다 약간 경한 것인데 풍악 사용을 이같이 하였으니 일이 거꾸로 된 것이 듯하다. 이 일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10월 11일에 녹양장에서 대열을 해야 하는데 백관의 병기와 군복을 다 점검한 뒤에 환궁하자면 반드시 밤이 되겠기에 풍량궁에 유숙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녹양장에서 풍량궁까지는 가까운 듯하니 대열이 끝난 뒤에 숙소로 곧바로 가야겠다. 그리고 군사들은 다위할 근처를 택해서 진을 쳐야 하니 전날의 반나절과 다음날의 하루를 행군하여 진을 친다면 물을 건너는 어려움이 없이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니 대신들과 의논하라. 대열하는 일을 금년에는 철이 늦다 하여 대관의 의논이 있어 날짜를 늦추었으니 내가 알기로는 옛날의 제왕들은 다 군졸의 동상을 염려하였었다. 금년은 철이 늦다고는 하나 날씨의 한랭은 기필할 수가 없다. 11일에 대열을 한 뒤에 풍량궁에 가서 자고 강무한다면 일도 매우 편하고 쉽게 될듯 것이요. 군졸도 오랫동안 머무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니 이 일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니 영의정 김근사와 우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녹양장에서 대열한 뒤에 환궁하지 말고 풍량궁으로 곧바로 행행하여 유숙하고 강무할 날짜를 잡아 행사한다면 사리와 체면에도 무방할 것이며 군사들에게도 별로 폐가 없을 것이니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석전제를 친히 지내는 것은 사문의 경사입니다. 이번 친행에는 외방 유생은 올라오지 말라는 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별을 들은 자는 반드시 과거에 응시하려고 물밀듯이 내동하여 양식을 쌓아 짊어지고 올 것이니 이를 형세사 막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식년 대과가 있을 계획이며 또 강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할 때이므로 보통 무사한 때의 경우와 다른데 유생들이 원적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면 필시 소동이 일어 폐가 클 것이니 이 점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전제를 진행하겠다는 교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세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보아서 정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묘의 제사는 길제이고 제사 후에 풍악을 쓰는 것은 예입니다. 그러나 산릉의 제향은 태묘의 길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소찬으로 제를 지내고 참복을 입어야 하며 숙초와 상로에서 느끼는 슬픔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에 풍악을 올리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곧 곡을 한 날에는 노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고 좌의정 김완노는 아뢰었다.
석채를 진행하는 일은 진실로 제왕의 성사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대열이 있어 군졸들이 모이기 때문에 행량을 꾸려 가지고 묵고 보내고 하느라 벌써부터 떠들썩한데 또 외방선비가 모여들 시기가 모두 추수전에 있게 되어 왕래하는 데 따른 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시약이나 친전을 전에도 여러 번 거행하였습니다만 대열과 동시에 행한 일은 없었으니 한간대를 맞춰 다시 날짜를 정한다 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냉침에 참배 후에 붕악을 사용하는 일은 전일 의논하는 자들이 슬픔이 다하지 않았으니 쓸 수 없다 하였습니다. 태묘에 진양한 후 붕악을 사용하면 예문에 실려있는 일입니다. 능침의 제사가 태묘와는 다른 것 같으나 제사를 마치고 대궐로 돌아갈 때 주정이에 나아가 종재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하니 이 역시 신의 은혜를 받들어 신하와 함께 하는 것으로 곧 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조에서는 의례 풍악을 사용했으니 조종의 고사를 따른 것이 몇지 예의에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녹양장에서 서울까지는 매우 멀고 10월은 해가 짧은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벽과 밤을 범하게 될 것이니 대열한 뒤에 곧바로 풍양궁으로 행행하며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서울처럼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이튿날 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물 건너는 어려움이 없으니 하루 만에 다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가는 밤을 범하는 걱정이 없게 되고 사조는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니 과연 온당하겠습니다. 먼저 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7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유님이 아래기를 11일 녹양장의 대열을 마친 후에 군진을 파한다면 신의 생각으로 헤아려보니 3만여 군사에 추종자들까지 합하여 10여만인은 될 것이니 하루 새 진을 파여 도착하기에는 일이 매우 군색하고 절박하며 또 꼴과 군량과 기구를 반드시 때에 맞춰 실어 나르지 못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폐조에서 대열할 때 내가 친히 보니 좌우성의 대장이 미리 진을 치기 때문에 진을 파함에 있어서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았다. 다만 황궁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었다. 그러나 군주들은 그날 조금 일찍 파하고 다음날 일찍 출발함으로 강무하는 곳까지 배울 수도 있었고 일도 번거롭고 요란하지 않았기에 하교한 것이다. 그러나 정 어려운 형편이면 무리하게 행할 필요는 없다. 병조 및 좌우상의 대장과 원유에 대한 일 등을 다시 첨이로 아뢰라. 진조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6일 기사 8번째 기사 김인손을 현조 판세야 허허불 공조 판세야 허항을 예조 판세 남세웅을 형조 참판에 남효일을 공조 참판에 제수하다. 진조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석전제의 진행을 정지하는 일에 대하여 삼공의 뜻이 다 같으니 그만두겠다. 능침 참배 후에 풍악을 사용하는 일은 좌상의 의논에 따르겠다. 또 대열을 마친 후에 곧바로 풍량궁으로 가는 것도 삼공의 의논이 다 같으니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먼저 강무장 근처에서부터 차차 행궁하면 진을 다 마치게 될 것이다. 13일에서 15일까지 강무하고 16일에 황궁할 것이니 이 뜻으로 승전을 받들라. 전자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번 본부에 연철이 산출되는 고을에 장인을 보내어 채취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여 보니 장인을 보내면 각 고을에 그 폐가 없지 않을 것이요 또 수령들이 꺼려서 숨기는 폐단도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고을에서 생산되는 연철의 양을 헤아려 올려 보내게 하고 또 해조로 하여금 불려서 시험하게 하여 어느 곳에서 바친 것이 어느 함량이 가장 많은지를 알아내어 명년부터 시작하여 윤차대로 나누어 정하면 공사에 모두 곤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조 실업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호주참의 김수성은 전에 여러 번 대관과 시종이 되었던 사람인데 근자에 무리가 있어 전조가 감히 현직에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당상에 올랐으니 개정하소서.
그럴 만한 때도 아닌데 실로 각을 열고 사책을 열람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정도 다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시종들의 의논도 중론에 따라 의논하여 아랜 것이니 그 뜻이 매우 원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또한 깊습니다. 정지하라고 명하소서. 지난해 지릉에 행행할 때에 백성의 동원이 이미 많았었는데 금년에 또 대의열 강물을 거행하니 군민의 수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타의 그만두어도 될 일은 일체 정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어 전마할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전례에 따라 개청하였을 것입니다만 이제 대거 동원해야 하는 때에 굳이 백성 부리는 일을 일시에 아울러 행할 것 없으니 우선 멈추소서. 요즘 선비의 기풍이 순박하지 못하여 구차하게 편하려 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학업을 전폐하고 학궁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이 젊은 생운과 진사들이 취학을 규피하고 온갖 방법으로 원점만 얻어내어 훈도에게 건네주기만을 꾀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선비의 기풍이 지금보다 더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조에서는 그들의 청만을 들어주어 많은 수를 차하여서 취학을 규피하는 계략을 이루어주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선조로 하여금 그 중에서 나이 젊은 생운 진사들은 빠짐없이 개정하게 하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여 유생들이 취학을 규피하는 일을 막으소서하니 답하였다. 감수성은 전에 대관과 시종을 지냈기에 가자 하여 참의를 제수하라고 명한 것인데 물론이 이러하니 개정하라. 잔집장에서 국조보감을 더 보태어 편찬하고자 하나 배조 때 있었던 경계할 일을 수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록을 참고해야 하겠다고 주청하였는데 사세가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청한 대로 윤허하였다. 그러나 시종과 대관의 뜻이 이러하니 대신들과 상의하겠다. 전마하는 일은 정지하라. 혼도의 일은 아랜대로 개정하라. 전조실록 82권 중조 31년 7월 1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의제학 성년 등이 좌좌를 올리기를. 사국을 건설하여 실록을 비밀리 감추어 둠은 국가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대한 일이어야만 열람할 수 있고 그때가 아니면 열 수가 없다는 것이 선조가 남긴 훈계입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사왕이 법을 취할 길이 없으면 실록을 열람해 보감을 편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정치가 책에 갖추어져 있어 눈앞에 요연한데 무슨 일로 더 보태어 편찬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중대한 일도 없는데 다만 더 보태어 편찬하기 위하여 경솔이 사고를 열어 실록을 열람한다면 이것이 어찌 부득이한 일입니까? 배조의 황란한 일은 국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스스로 만세의 경계를 보이게 될 것인데 사실을 모아 간추려 잔집하는 일을 어찌 꼭 지금 하려 합니까? 지난 일을 잔집하여 거울로 삼아 경계로 삼는 것은 실로 성조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일도 크지 않고 때도 급하지 않은데 경솔이 사고를 연다면 무궁한 패단만 끼칠 뿐입니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조금 참고할 일이 있다 하여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한다면 앞으로 사국은 가볍게 여겨지고 실록은 엄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지난날의 사화들을 전감으로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실록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실록을 상고하는 일은 대신들과 의논해야겠다.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격하였다. 지난해 계승에 행행하는 일로 노역의 폐가 많았기에 경기 계승부와 황해도의 군사는 징발하지 않았으니 반당도 뽑아들이지 말라. 전조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격하였다. 지응사는 김인손이 환관으로 있기에 시켰더니 이제는 형조판사가 되어 사무가 번거롭고 바쁠 것이다. 유보는 전에도 지응사를 맡은 일이 있으니 보로 고쳐 부표하라.
중종 7월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호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유도대장 및 승정원의 입직할 재상과 세자와 논의할 사람은 반드시 대신이라야 하며 관군장이나 잡류장도 반드시 대장이 될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사령과 졸도를 잘 주선할 수 있는 자라야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니 김인손이 지응사는 그만두었지만 이 장은 할 만하다. 의금부와 도총부의 당상이나 난관의 입직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하라. 전조시로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호 8번째 기사 병조판서 유님 등이 아뢰기를 11일 대열을 마친 후에 곧바로 풍향궁 숙소로 행행하시면 군사들은 그날 오후에 군진을 파하고 다음날 각무 장소에 다 도착하게 해서 먼저 가까운 곳인 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강무하게 하는 것이 삼공의 뜻이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군사의 원수가 3만여 명인데 추종인을 합하면 10만여 명이 됩니다. 이 10만여의 무리는 해가 길 때라 하여도 하루 동안에는 정제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그때는 해가 아주 짧은 때인데 어떻게 다 도착하게 하여 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양강에서 천점까지는 일식정이 넘는데 입간과 거처리 등처를 합쳐 무리하자면 그 사이의 거리가 40여리이니 하루 동안엔 군사가 반드시 도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연일 강무한 다음에 사세로 봐 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등록을 상고해보니 전에도 연일 강무한 때가 있었는데 거리의 원근과 행군의 절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들이 의논드리는 것은 일이 촉박하면 사졸들이 휴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미처 정제할 수 없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군할 일은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아뢰니다. 아니 답하였다. 그 말이 마땅한 듯하다. 그러나 11일에는 반드시 일찍 진을 파하게 될 것이니 그날 반나절과 이튿날 온종일을 합하여 따지면 하루 반 길인데 군사가 천점에 도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점에서 날이 저물 무렵에 진을 파하게 될 것이니 그날은 군사들이 미처 딴 곳에 진을 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른 날 산성 등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종조 때는 그날그날 강무하는 곳이 가까운 데다가 다 숙소를 정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강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숙소를 한 곳으로 정하였으니 고칠 수는 없다. 그러니 내 생각 같아서는 강무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가 강무한다면 군사들이 진칠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 같이 하루를 쉬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군사가 매우 많으니 좌우상을 사상에 2운으로 나누어 1운은 딴 곳에 가서 진을 치게 하고 한다면 하루씩 걸러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삼공과 의논하라. 그리고 반석병을 보영상장에 임명하라.